누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등기부 했잖아. 올해도 시험 나왔잖아. <laughs> 누가 누구한테 맡겨?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 왜 맡겨요? 응? 왜 맡겨?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현실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유자 명의를 수탁자로 바꿔둬요. 소유자, 원래 실소유자는 누구래요? 위탁자인데 소유자 명의를 누구로 바꿔? 수, 탁자 위탁자가, 시험 끝나니까 다 먹고 가는 건 아니죠? 네. 위탁자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바뀌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법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예요. 소유자가 수탁자라고.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긴갑동인 경우하고요. 같은 물건인데, 소유자가 삼성전자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지지.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수탁자를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즉, 소유자를 금융기관으로 수탁자를 해두면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때더 풀로 해준다고. 말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신탁의 목적들이 예, 담보신탁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근상권 설정하는 것보다 신탁 등기로 해서 대출 받는 게 훨씬 풀로 받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중소 건설 업체들이 건설을 해. 그럼 원래 는 소유자가 누구죠? 건설 회사가 소유자잖아요. 근데 건설 회사가 소유자인데 그럼 건물 주가 하려면저 대출을 받냐고. PF 대출 이런 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권에서 볼때요 중견요 건설 업체가 별로 믿을 게 없어. 파산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소유자 말고 뭐 무궁화 토지 신탁이라든지, 무슨 토지, 대한 토지 신탁, 신탁회사를 소유자로 해두면 내가 대출을 더 해주겠다. 그럴 수도 있냐고. 있겠죠? 예. 그럼 소유자가 더 신용도가 높은 기간이 되냐고. 그래서 건설회사가 신탁회사한테 신탁을 해요. 그럼 신탁회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그런 경우에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신축하고 건물 지을 때, 다 소유자가 누구되는 거예요. 신탁 등기가 돼있어 가지고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요. 예. 네, 그런 물건들 거래할 때 거래할 때벌법을 뜨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약을 할때 그럼 전월세 했는데 임대차 놓는다고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요? 누구랑 계약을 해요? 위탁자랑 전세 계약을 해요. 수탁자랑 전세 계약을. 해. 수탁자하고 신탁 회사하고 네, 신탁 회사하고 그러니까 <laughs>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니까 법적으로 수탁자 소유니까 임대인이 소유자 수탁자랑 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어떤 신탁회사가 전세 놓을 때 와요. 신탁회사에서 전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이 안 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까 십 예. 누가 하냐면 위탁자랑 계약을 해요. 위탁자 거기서 이제 벌벌 떠는 거야. 이거 위탁자랑 계약해도 되냐고. 돼요. 대. 입금 계좌는 수탁자 계좌로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예.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게 누구한테만 안 들어가면 돼. 위탁자한테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신탁 수탁자가 계좌 명의로 돼 가지고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가 있죠. 신탁 원부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신탁 원부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랑 한다고 위탁자랑 할 수가 있고, 물론 사전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정 찝찝하시면은 신탁회사한테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탁자랑 계약할 수 있냐. 더 확실한 방법은 신탁원부 띄어보는 거예요. 신탁원부 띄어볼수 있죠. 요거는 인터넷으로는 안띄어져요 인터넷으로는 못띄고 등기소에 가서 뛰셔야 돼. 신탁원부. 아무튼,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 나와야 또 재밌으니까. 광희의 등기부가 뭡니까? 광희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거. 연구보존하는 거. 등기부 연구보존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의 일부로 되는 거. 매매 목록. 매매 목록 있잖아. 매매 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냐고. 등기부의 일부예요. 매매 목록. 두개 이상 매매하거나 수인과 수인사의 거래 매매할 땐 매매 목록 만든다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 담보 목록. 아는 거 나오니까 이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공동 담보 목록. 그럼 담보가 다섯 개이 상일 때. 담보가 다섯 개 이상일 때 만드는 게 뭐다? 공동 담보 목록. 이런 것도 다 등기부의 일부라고. 공동 담보 목록.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만드는 게. 신탁 원부. 그 다음에 도면.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 설정할 때는 도면 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등기부의 일부라고. 그럼 등기부 인터넷으로 뛸수 있나요? 등기부. 등기소에 가서 뛸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기사항이면 뜰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의 일부인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뜰수 있냐고. 두 개는 돼. 공동담보목록하고 매매목록. 그럼 신탁원부하고 도면은 인터넷으로 안 돼요? 그건 어디 가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셔야 돼. 가셔야 돼. 그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신탁원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바로 볼수 있으면 편한데 이게 어떻게 또 귀찮게. 등기소에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막못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업무를 평생한 번도 못 보신 중개사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음, 신탁업무예요. 이게 신탁업무인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일단 놔둘 테니까 이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신탁업무가 이렇게 아, 생겼구나 예. 됐습니다. 예. 신탁 등기 부동산 거래도 할 거예요. 나중에 또할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요거 이제 분양계약서입니다. 혹시 입주장 계획하고 계신 분 계세요? 입주장, 신축 아파트, 네. 어, 어느 쪽이에요? 어, 주택, 네. 신축, 입주장, 네. 그게 이제 초보들은 못하지. 그죠. 그런데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서 입주장에서는 조금 이 중개 프로세스가 약간 달라요. 그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입주장에서는 초보들은 잘안 뽑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왜냐하면 분초를 다투거든. 물건이 한꺼번에 막 나오죠. 천세대 아파트 신축이다. 그럼 천개의 물건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매물이 임대를놓던 매매라다. 근데 그게 타이밍이거든. 그럼 타이밍이니까 에이, 경험 있는 분.